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날에도 동네에 따라 곳에 따라 농도 차이는 있습니다. 이동통신사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기가 덜 나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아다닐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. 오후 시간 서울 종로구 전체의 공기질은 나쁨 수준입니다. 하지만 같은 종로구라도 광화문역 2번 출구 쪽은 보통, 6번 출구 쪽은 매우 나쁨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. 이런 세세한 정보는 1k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된 측정 장비 덕분입니다.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지는 이 세종대로변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4대 설치됐습니다. 설치된 지점마다 각기 다른 대기 상태 데이터를 모아 송출하게 됩니다.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관측망은 서울 39곳을 포함해 전국 391곳에 불과한데 통신사인 KT는 5배 규모인 2천여 대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. 또 통신 설비 작업자들이 착용하는 헬멧에도 공기질 감지 센서를 부착해 연내 만 개의 측정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. SKT의 경우엔 골목골목을 누비는 한국 야쿠르트에 마녀 대 배달 카트의 센서를 달아 미세먼지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. 이번에 출시된 에어맵 코리아 스마트폰 앱은 내가 있는 위치의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. 미세먼지가 몰린 곳을 피해 길 안내를 받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올 하반기에 시작됩니다. 많은 지자체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에 대해서 차수차를 운행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든다든지 하는 효율적인 그런 방안들을. 통신업계는 확보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개인 위치에 따른 스마트폰 경보를 통해 고령층과 영유아 등 미세먼지 취약층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SBS 정혜경입니다.